4일 날 태국의 라차브리와 또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으로서 이제 3개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선수 상환 선수는 동계 테스트를 통해서 이 팀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과감하게 이 세 선수가 얼마만큼 출전할지 모르겠지만 포항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을 따내고 벌써요. 이 팔라시오스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네요. 확실히 속도. 자, 그리고 상대가 뒤쪽에 백패스나 행패스가 되면 오. 아, 깊어요. 깊어요. 지금도 좀 태클 깊었습니다. 네, 너무 깊은 태클이 들어갑니다. 공격 아, 열렸어요. 송민규, 송민규! 개막전에 좋은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김민영. 밀어내. 김민영. 야구! 중앙으로 짜릿기다. 아길라르! 골! 아길라르! 인천 유나이티드! 먼저 원정. 아길라르의 장점 왼발 슛이 그대로 골문안에 꽂히게 되면서 첫 번째 골은 아길라르 발수를 빨리 결정해야죠. 팔라시오스. 자, 오버래핑 들어가고 자 중앙으로 뻗고 들어가고 왼발로 가차없이 쳤습니다. 자, 자, 요리조리 왼발로. 올라왔어요. 접고 완전 보낸 이후에 네. 이현일을 겨냥 이현일 선수도 들어가면서 방향을 잘 돌려놨는데 가면서요. 강상우. 강상우의 선택 뒤쪽 오버톤 스팅입니다. 신진호. 신진호의 오른발 스팅 벽을 막고 그렇죠. 선수니까 측면에서 해결사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자 지금은 송민규 선수가 등을 지고 있었는데요. 허벅지 쪽에 좀 통증을 호소하고 이런 수비가 붙어 있습니다. 오른발 문제쪽 붙여주고 쪽에 골대 그냥 허달합니다. 리오퍼스로 짧게 들어갔고 이승모가 방향을 살짝 돌려놨는데 네. 이번에 일단 밀어내고 김도영 발을 밟아놓고 뒤쪽에 흐르는 공 알았어요. 오른발 슈팅! 잡아놓고 신가은의 오른발 동점이 터집니다. 이번도 방향을 살짝 주춤했는데 네. 이게 그대로 좀 행운의 동점골에 연결되면서 포항이 오늘 경기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짧게 밀어주고 강상우 자 뒷발 접어놓고 밀고 들어가는 강상우의 공격 박단조 아, 열렸어요. 강상우 한번 터져봐요. 떨어지면서 침착하게 이태를 제치고 역전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팬들은 오늘도 홈에서 송민규 선수의 흐느적거리는 셀레브레이션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강상우! 자, 한번 접었고요. 왼발 슛! 골키퍼에 걸렸습니다. 살아있어요. 송민규! 송민규! 김광석의 선바! 고영준! 아, 잘 올라왔어요. 자, 운전중! 고영준! 왔어요, 고영준! 이겨내면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아, 잘 올라왔어요. 고영준! 슛까지! 열려있고 밀고 들어갑니다. 강상우 열렸어요. 이현재! 최종 이렇게 마무리. 포항 스틸러스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인천에게 2대1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역전골의 주인공 송민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경기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오늘 경기 전체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팀 내 공격수로서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비교해봤을 때 일류첸코, 팔로세비치가 있고 없음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어떠한 좀 다름이 있었던가요? 자,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자, 이제 공격수로서 지난 시즌에 일류첸코와 이제 팔로세비치가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안 들려요. 자, 안 들리면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안 들려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나요? 아, 지금 이거 말할 때마다 안 들려요. 아, 지금 들리세요? 네, 지금 들려요. 자, 지난해는 이제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있었죠? 네?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 지난 시즌. 아,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요? 네, 올해는 없습니다. 어떠한 큰 변화가 있나요? 아, 네, 지금 이제. 네, 어떠한 큰 변화가 있나요? 아, 일단은 작년에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새로운 선수들이 와서 그 선수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서로서로 도와주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강상우 선수와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그 사랑을 보답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주시는 그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